황금알농법 대표 박기현입니다. 여기에 부추는 보면 못 크고 끝이 노릇노릇하게 보입니다. 끝이 노릇노릇하다. 잎이 끝이 노릇노릇한 게 보이는 건 여기는 이 씨값이 너무 높아서 못 자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보면 수분 60 2.4%, 이씨가 1.97, 온도 18도 4분. 온도가 일부 낮은 것도 있지만은, 여기는 비료 과다로 인해서 못 자르는 부분입니다. 이씨 값이 높아서 끝이 노릇노릇하게 타고 못 자르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씨 값이 너무 높으면 작물이 못 자랍니다. 안 자란다는 거죠. 비료량에 많아서. 비료가 먹고 자기 성체가 소화할 수 있는 그 적정량이 돼야 되는데 이 씨값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부추가 못 자랍니다. 그래서 같은 하우스 동네라도 여기 앞쪽에서는 못 자라는 부추가 나오고 안쪽에서는 정상적으로 잘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추의 적정 비료 값이 현재로서는 이렇게 잘 자라는 지역의 위치에 이 씨값이 맞다. 그리고 여기에는 못 자라는데 원인을 파악하면 함수율도 높고 이씨값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추 재배에서 과다한 비료량은 좋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우리 같은 서천천 내에도 우리 부추 재배에서 이씨값에 따라서 품질과 상품성이 달라진다. 그렇게 또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잘 재배해서 좋은 방법이 있는가 하면 비료 과다나 그 함수량이 높을 때도 나쁘다. 잎이 끝이 노릇노릇하고 있는 게 이게 이 입구의 비료 과다에 의한 생산량 감소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드그린, 골드칼라, 연면시비, 설탕 아주 좋은 방법이고 또한 맹물시비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매일 물을 5분, 10분씩 살짝살짝 뿌려주고, 3일에서 5일 정도에 물 500에 골드 그린 1.5리터, 설탕 1.5kg, 연면시비를 해준다면 잎이 튼튼하고 뿌리가 활성화돼서 아주 품질이 좋은, 그리고 그 유통 경로에서도 아주 그 상하지 않는 부추가 생산된다고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천천 지역에서 황금알농법 대표 박기현입니다. 감사합니다.